자, 지금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9시 27분인데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. 삼성전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요구 2% 이상의 흐름. 개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.5% 정도 대형주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는 거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시 되돌리더라도 이건 되돌릴 것 같아서 못하고 또 밀리면 밀려서 또 속상해서 못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고 비중 조절이에요. 수익이나 단기 종목처럼 뭐 절반 차익 실현합니다. 이게 아니에요. 비중만 일부 이제 조절하는 건데, 뭐 5%씩 이렇게 나눠서.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뭐 우리는 30% 비중까지의 설정 범위를 드렸으니까, 여기서 버겁다? 그러면 1.5% 밀려있는 현 상황에서 5% 드러내시고, 만약에 오늘 저점이 이탈된다? 그럼 추가 또 5% 드러내시고,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주력주는 아니,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최소한 3% 이상은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. 주력주는. 극대형주의 경우에는. 근데 그게 빠지겠냐, 이거.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놓고 보다 보니, 차익 실현 범위가 이제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, 말씀드린 것처럼 1.5%, 그리고 오늘 저점, 그 정도 수준만 놓고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. 5% 정도씩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하고 조선주에 대한 흐름인데, 일단 조선주도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되는 게 맞죠. 삼성중공업 말씀드렸던 것처럼. 그래서 일단은 하나금융지주부터 설명을 드리면, 개장 초에 갭상승 이후에 하루의 시간,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이 있어서 따라 붙는다라고 문자를 쏴드렸는데, 문자 나가자마자 쫙 밀렸어요. 그렇게 돼서 이제 오히려 15% 범위 내에서 이제 5%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, 어찌됐건 따라붙었던 기존의 15% 물량이든, 결론적으로 시가가 32,550원이고, 고자락을 밀고 내려가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게 해서 32,500원의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. 그리고 나서 마지노선 부분을 31,500원을 잡아들이고, 거기가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만약에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, 지금 이제 녹화를 뜨는 시점에서 돌려준 폭이 1% 수준까지 되돌려놨거든요. 고점 대비는 지금 무지하게 밀렸고, 시가 대비해서는 1% 수준까지, 전일 종가 대비해서, 그 수준까지 이제 돌려놨었는데, 다시 눌린 폭입니다. 매매 공방은 치열해요. 프로그램 그 물량도 많이 형성돼 있고. 다만 이제 거래량 부분은 9시 30분 기준에 100만 주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은, 글쎄요, 주가 눌릴수록 거래량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31,550원인데,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하셔야 돼요. 하시고, 만약에 31,200원이 이탈된다. 31,200원이 이탈된다. 그러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. 어차피 스윙으로 접근하는 종목이잖아요. 스윙으로. 어차피, KB금융, 뭐 하나금융지주, 신한지주, 우리금융지주 전체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비중을 우리가 높게 실어놨다 할지라도 스윙으로 접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영균님 같으신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갭상승 이후에 예약매도 걸어놓은 부분에 매도 체결됐다. 잘 됐죠, 뭐. 그렇게 해서 13% 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온 흐름인데,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의 흐름이 다소 버겁단 말이에요. 그래서 꼬리 달리면 바로 차익 실현하자고 그랬죠. 그럼 대형주의 경우, 4조 이상이에요. 대형주의 경우에 고점 대비 1.5%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벌써 이제 그 이상의 변동이 나왔고, 그렇게 되다 보니, 마찬가지로 현대 미포조선도 갭상승 살짝 나온 이후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도 매매 사인을 수익 종목에 뭐 계속 따라붙어서 매도 사인을 드리지 못하니까, 다른 거 설명드릴 때 벌써 변동성이 나오니까, 그 부분들은, 기준점대로,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다든가, 그 기준점대로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겠다,
가지고 갈수 있다. 나는 뭐 신용도 쓴 것도 없고 현금 여력도 좀 있고 괜찮다. 그러시면 5일선 매매 하셔도 돼요. 뭐 5일선 매매 하시면 되지 뭐. 그렇잖아요. 지금 뭐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온 건 아니니까. 5일선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죠.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5일선까지가 굉장히 좀 멉니다. 그래서 내일 되면 급격히 따라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너무 그런 부분을 너무 여유롭게 대처하시기보다는요. 차익 실현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고점 대비 극대형 주의이기 때문에 1.5%의 범위, 그리고 뭐 2%의 범위, 그 정도의 범위에서 차익 실현. 벌써 고가 대비 5%니까 전량 차익 실현돼야 맞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립니다.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이제 오늘 오전 개장 초 저점을 이탈하느냐 여부.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, 그다음에 창구 동향, 그 정도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.